갈게요. 무서워. 대박 길지 않아요? 주자로 한번 재볼게요. 우와, 128cm.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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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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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오, 엄청 길어. 우리 집 욕조는 문어를 위해 있는 것 같아. 가자, 가자, 가자. 문어를 이제 넣어 먹었습니다. 15분. 자, 오픈. 으쌰. 이쁘다.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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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글. 꽃게. 가리비. 새우. 뚜껑 닫고 20분. 오픈. 와, 진짜 잘 익었다. 가리비랑 새우. 다음. 와우, 꽃게하고 덤벙. So let's go. 그 음식은 대왕 문어와 꽃게 해물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면은요, 틈새라면 매운 카레 맛이 있길래 안에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스로는 머스타드 소스, 어니언 소스, 커리 소스, 그리고 백김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요, 새우튀김도 넣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따고 갈까요? 콜라, 머시멜로 콜라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어떤 맛인지 한번 따라서 먹어볼게요. 일단 오늘은 레몬이랑 라임을 안 넣을게요. 약간 냄새가 달라. 약간 캔디향이 나요. 캔디향. 좀 독특하네요. 그러면 일단 앞에 틈새라면 요 커리 맛부터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까? 틈새니까 맵겠지? 살짝. 한 입. 맵다. 매운데 되게 맛있게 맵다. 자, 일단 다음은 문어를 먹을 건데 장갑부터 장착할게요. 장갑, 장착. 문어가 꼬리가 말렸어. 일단 꼬리부터 줘. 엄청 잘 익었어. 이번 어니언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매운데 맛있어. 가리비. 자, 이 가리비는 머스타드. 머스타드. 전복 그냥.
요 새우튀김은 커리소스. 커리소스. 완전 맛있는데? 맛있어가지고 침착하고 문어를 좀 올려서 먹어봐야겠다. 살짝 올리고요. 와우, 제가 잘라서 빨판도 좀 먹어볼게요. 빨판. 오우, 너무 커 빨판이. 자, 빨판. 어머. 오독오독해. 이거는요? 전복에게 백김치 올려서. 맛있어 아주. 아, 이렇게 먹기 좋게 쓸고. 살이 너무 커서 안 빠져. 아니, 살이 진짜 많아. 아니, 어쩜 이렇지?
너무 집중해서 장갑 좀 바꾸고 갈게요. 새 장갑. 장갑이 막 뜯어졌어. 가리비. 가리비는 이렇게 소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해서 면을 돌돌 말아서 문어를 하나 집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대박이야. 와, 아 너무 맛있어. 오늘 이렇게 문어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꽃게가 너무 시라고 면도 잘 어울렸고 콜라도 잘 어울렸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